사이코패스의 일상. 첫 번째, 동정심 부족. 여보세요? 오빠. 수정이구나. 무슨 일이야? 저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저희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 너무 힘들었겠다. 오빠 기억나요? 우리 쫑이랑 그때 오빠 같이 한번 봤잖아요. 그렇게 나잘 알지? 많이 슬프겠네.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두 번째, 거짓말쟁이. 잘 지내? 아니, 오빠 요즘 잘 나가지. 그래서 좋은 여자 없어? 괜찮은 여자. 오빠?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동산? 건물주? 오빠? 오빠 지금 강남에 오피스텔에 있는데, 거기서 테라스에서 야경 보면서 와인 한잔 깔고 있지. 세 번째, 통제 욕구. 여보세요? 뭐해? 나 지금 어디게? 나 지금 너네 집 앞인데. 보고 싶어서 왔지? 어? 누구랑? 어딘데? 왜? 거긴 왜? 뭐 때문에? 얘기 안 했잖아. 뭐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래? 야, 그런 거 왜 말 안 해? 너 지금 어딘데? 야, 옆에 있는 사람 좀 바꿔봐. 누구냐고? 네 번째, 충동적인 행동. 저기요, 지금 여기 거리 깨끗한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여기다가 쓰레기 막 버리셔도 돼요? 이거 빨리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세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지금 욕하셨어요? 뭐가요? 저한테 지금 욕하셨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가세요. 네. 제대로 버리세요. 버릴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얼굴 기억했다. 죽여버린다. 웃지 마. 야, 이거 힘들어. 이거 뭐예요? 응? 아니, 웃음 버렸는데 단추 살려야지. 단추? 단추는 쓸 데가 있잖아. 아니, 단추 잃어버리면 어떻게 단추 살 수도 없고. 단추 살려야지.